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CNG 버스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엔 이 CNG 버스가 줄고 경유버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책, 그 이유를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된 경유버스에 장착됐던 미세먼지 저감 장치입니다. 검댕이가 잔뜩 끼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4만 킬로 넘어가면 얘 기능이 서서히 줄어서 한 6만 정도 되면 얘 기능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로 바뀌는 질소산화물도 버스가 노후될수록 많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강남역과 서울역 등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 가운데 약 477대가 7년 넘은 경유버스입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까지 합치면 수도권에 7년 넘은 낡은 경유버스가 약 1,350대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공해가 적은 CNG, 천연가스 버스로 모두 교체됐습니다. 질소산화물 경유는 경유버스의 경우 CNG 버스의 대략 2배 이상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버스 운행에다 주변의 배기가스까지 넘어와 대기질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버스에만 연간 1천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경유버스 증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떨어진 데다 보조금까지 나오다 보니 지난해 경유버스가 1년 전보다 500여 대 늘고 CNG 버스는 1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경유버스를 늘리려는 버스회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